체류가 무슨 뜻이에요? 농촌 체류형 쉼터고 체류를 구사년에 찾아보니까 객지에서 머무름 이렇게 돼 있네요. 객지에서. 상시 거주하면 안 된다고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상시 거주하면 주택수에 포함될 수도 있어요. 세법상. 상시 거주해도 맨날 있은 건 아니라 맨날 살고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누가 조사를 나왔는데. 집에 갔다 지금 온지 이틀밖에 안 됐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 좀 이것도 웃기기는. 예, 기지국 검사하고, 예, 인공위성으로 다, 할수 있어요. 예, 이제 탈탈 들어서 잡아 넣으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아니, 농지에서 치사하면 되는 게 아니, 옛날에 그, 농막에서는 안 돼요. 예, 농막에는 치사 숙박 안 돼요. 그거는 뭐냐면 옛날 농막이라는 거는 농기구 같은 거 보관하고 이런 거예요. 그렇죠. 잠도 안 자면 안 돼요. 이제 지금 농막도 또 이거 농촌 체류형 쉼터로 바꿔도 준대요. 정치는 여론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 여론이 나쁘게 형성되면 이제 또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뭐 잘한다 소리 하나라도 들어야 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자, 28번 보겠습니다. 28번.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은 모든 개업공개사는 모든 이런 말 들어가면 거의 80%는 X인데 1번은 O입니다. O. 암기 프린트 24번에 법인의 암기 프린트 24번. 암기 프린트 24번에 보면 법인의 겸업 제한이고요. 법인이 겸업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4번, 3번. 개업공개사를 대상으로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이죠. 자, 24번에 있는 이 6가지 업무는 원칙적으로 모든 개업공개사가 할수 있습니다. 즉, 법인은 이 6개밖에 못하고 개인은 이 6개도 해도 되고 다른 업무도 해도 됩니다. 외국 대형 법인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했잖아요. 다만 부칙 개공은 경공매 매수 신청들이만 못해요. 6번만 동그라미 6번만 동그라미 6번 빼고는 5번까지는 부칙 개공도 해도 돼요. 경공매만 안 돼요. 또그 6번도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부동산 매수 신청 대리 할 때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해야 되고 공매 부동산 입찰 대리나 또는 권리 분석이나 경매 부동산 권리 분석이나 취득 알선만 하려면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안 해도 됩니다. 1번이 맞습니다. 자, 이거는 틀렸어요. 2번은 부칙 개공은 6번 경공매 매수 신청 대리인 못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틀렸고 이거 기출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법인은 겸업해야 된다. 겸업은 할수 있고 겸업 안 하고 중겸만 해도 됩니다. 이사업체 직접 운영하는 건안 되고요. 알선, 이사업체 소개하는 것만 됩니다. 도배업체 소개하는 것만 되지 직접 운영하는 건안 됩니다. 5번. 예, 주택, 상가, 분양 대행 할수 있다. 자, 여기 30호 미만으로 정해놓은 거는 30호 이상인 거는 30호 30세대 이상인 경우는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고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받은 것들은 주택법에 의해서 안 됩니다.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주택법에 보면 분양대행업을 할수 있는 걸 명시돼 있어요. 주택법 적용받는 거는. 그래서 개업공개사 못합니다. 법인 개업공개사도. 근데 시험에 한 번도 30호 30세대 이상인 경우 이렇게 해서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없는데 엄밀히 말하면 해석상 30호 30세대 이상인 경우는 법인인 개업공개사도 못합니다. 주택법에 의해서 못한다고요? 우리 공인중개사법 시험이니까 주택법이 내면 안 되잖아요. 주택법을. 그래서 아직 나온 적은 없고 전부 30호 30세대 미만만 나왔다고요? 기출문제입니다. 이거.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9번 기출문제입니다. 옳은 것은 개업공개사는 등록한 자, 소속공개사는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으로서 중개물을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도 포함이죠. 포함입니다. 법인의 쉽게 말하면 자격증을 따가지고 취직하면 상무이사든 전무이사든 부사장이든 다 소속공인중개사라고요. 자격증 없으면 상무이사 전무이사라도 보조원이에요. 해석상. 자, 그 다음에 소속공인중개사는 보조도 할 수 있고 중개업무도 할 수 있으니까 보조하는 자도 소속공인중개사이다. 자격증 있으면 자격을 취득했다면 공인중개사로서니까요. 자, 리얼 우연히 한두 번 했다면 그걸 업 직업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면 일곱 번 하면 직업이고 여섯 번 하면 직업이 아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요. 거래 규모, 횟수, 태양, 받은 보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개업에 해당되는 여부는 사회 통념상 판단하여야 한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0번입니다.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부 제1차관이고요.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하, 공제운영위원회 위원은 19명 이하, 주택임대차위원회 위원은 9명 이상 15명 이하, 상가임대차위원회 위원은 10명 이상 15명 이하,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5명 이상 30명 이하입니다. 부위원장이 없다고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그래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죠.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기출문제입니다. 이거 재척사유 뉴스에 많이 나오더라고. 정치인들 무슨 그 공무원들 재척사유에 해당되는 거 아니냐. 뭐 예를 들면 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그 심의하는 게 재척사유에 해당되지 않냐. 즉 안건 당사자와 이해관계에 있으면 그 회의에 참석하면 안 된다. 배제해야 된다. 빠져야 된다. 그게 재척사유입니다. 연구 용역 감정 연구비 받고 연구했고요. 용역비 받고 감정비 받고 했을 거 아니에요. 이해관계에 있기 때문에 제척됩니다. 국토부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를 두어야 한다가 아니라 둘 수 있다. 그러나 공제운영위원회는 아까 둔다. 협회에 둔다. 공인중개사 공제운영위원회는. 자, 31번입니다. 31번. 틀린 것은 답 1번입니다. 이거 해설을 제대로 꽂혀놨는지 한번 보세요. 시도의사는 자격취소 처분을 한 때는 5일 이내 국토교통부 장관과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개정됐습니다. 개정됐습니다. 옛날에는 이게 맞아요. 옛날 지문으로 보면 1번이. 근데 지금 개정됐다고요. 보고라는 말이 없어지고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과 다른 시도의사에게 통보입니다. 1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자기 취소되면 3년간 공인중개사 될 수 없다. 암기 프린트 46번에 동그라미 5번. 자, 그 다음에 자격증 재교부 신청은 교부한 시도의사에게 제출을 해야 되고요. 자격증 반납 취소 3개만 반납하는데 교부한 시도의사에게 반납해야 됩니다. 취소 3개 반납, 취소 3개 청문이죠. 매수 신청 내린 등록 취소는 반납은 하는데 청문은 안 합니다.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는 청문을 하는데 반납은 하지 않습니다. 반납하는 것 취소 3개, 자격 취소, 등록 취소, 매수 신청 내린 등록 취소 3개 반납, 청문은 자격 취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 3개는 청문인데 매수 신청 내린 등록 취소는 청문을 하는 게 아니라 10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됩니다. 이 5번도 약간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법조문에 공인중개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이렇게 공인중개사 업무와 관련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업무 관련 없이 예를 들면 개모임 하다가 갯돈 들고 도망가면 그게 사기죄거든요. 그런 거 가지고 자기 취소는 안 된다고요. 예를 들면 세입자한테는 전세라고 받아가지고 주인한테는 월세라고 돌려막기 하다가 빼먹은 거 이런 거는 자기 취소죠.
업무와 관련된 거잖아요. 다른 걸로 사기치 가지고 그 손님들 우리 중개업소 찾아온 손님한테 사기친 게 아니고 다른 친구한테 사기치 가지고 사기죄로 들어간 경우는 자기치수는 안 되겠죠. 공인중개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기, 사문서 위조,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이런 거 적은 게 되겠지만 뭐 다른 거 예를 들면 사립학교 학위증명서 위조한 경우 이런 거는 사문서 위조인데 그런 거는 자기치수는 안 된다고요. 공인중개사 업무하고는 관련 없는 거잖아요. 변조, 횡령. 횡령 이런 것도 손님 돈 떼먹는 거 이런 게지 친구 돈 떼먹은 거는 횡령한 거는 자기치수 사유는 아니라고요. 배임, 임무를 배반하는 경우 손님 임무를 배반하는 거죠. 금고 범죄단체 조직 등의 혐의로 금고 이상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취소해야 된다. 범죄단체 조직도 해가지고 조폭하려고 조폭 두목하려고 범죄단체 조직한 거 가지고 공인중개사 자격치수는 안 되겠죠. 그럼 이게 뭐냐면 범죄단체 조직이 예를 들면 모집책 주가지고 세입자 데리고 온 사람 MGM 2천만씩 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게 범죄단체 조직 업무와 관련된 범죄만 자격치수하여야 합니다. 그 요게 5번도 그래서 조금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업무와 관련해서 이런 말이 없잖아요. 형법 앞에 공인중개사 업무와 관련하여 이 말이 들어가야 정확한 표현입니다. 근데 저는 뭐 1번을 답으로 하겠습니다. 1번, 5번 둘 다 개정된 내용입니다. 최근에 올해 개정된 건 아니지만 1번은 올해 개정됐고요. 5번은 작년에 개정됐는데 작년 시험에 안 나왔기 때문에 5번도 중요하다고요. 요거 시험에 누가 과태료 부과 징수하는가? 자, 협회, 거래정보사업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500만 원 과태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다음에 자격증은 시도이사가 줬기 때문에 자격증 위반납, 연수교육은 시도이사가 실시하는데 연수교육 안 받으면 그건 시도이사가 과태료 부과죠. 연수교육은 500만 원, 자격증 위반납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외에는 모두 등록관 증이 부과합니다. 그 외에는.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과태료는 무조건 신고 관청만 부과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시도이사나 국토부 장관이 부과하는 것은 없습니다. 전부 신고 관청입니다. 자, 그래서 이건 좀 쉽게 냈네요. 연수교육을 안 받는 경우는 100만 원이 아니고 500만 원 이하, 등록 관청이 아니고 시도이사. 이게 전부 다 틀렸잖아요. 전부 다 지금 세 개가 연결이. 그럼 쉽죠, 좀 찾기가. 500만 원 하면 좀 더 어렵고 또 100만 원 할 것 같으면 앞에 등록관청을 시도이사 이렇게 바꾸면 좀 더 어렵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전부 신고관청이라고요. 다시 한번 협회, 거래정보사업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500만 원 과태료는 국토부 장관. 자격증 미반납, 연수교육 안 받는 경우는 시도이사가 부과하고요. 나머지는 다 등록관청이에요. 그래서 등록관청은 일일이 암기할 필요 없죠. 휴업신고, 폐업신고 안 하는 경우, 간판 철거 안 하는 경우 다 등록관청이라고요.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전부 신고관청. 요거는 시험 기출문제입니다. 답 3번입니다. 누가 부가 징수하는지 시험에 잘 10번 넘게 출제됐습니다. 3번이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33번입니다. 거짓 신고한 경우 포상금 지급할 수 있다. 예, 포상금 지급 사유 암기 프린터 28번 밑에 보면 거짓, 해, 임, 허가 6개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거짓 신고한 경우,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거짓 신고한 경우, 해제대리도 않았는데 거짓 신고한 경우, 임대차 신고 거짓으로 한 경우, 허가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거짓, 해, 임, 허가. 거짓, 해, 임, 허가. 암기 프린트 28번 맨 밑에 있습니다. 자, 임대차 신고 거짓으로 하면 자진 신고하면 면제 감경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신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내년 말까지 유예돼 있어요. 과태료는 부과 안 돼요. 내년 말까지. 참 웃기긴 한데 그러면은 내년 5월 말까지 이 이후에 계약한 거는 원칙적으로 다 신고해야 돼. 지금 미리 하는 게 좋겠죠. 괜히 내년 말까지 하려다 내년 말이 아니라 내년 5월 말까지 하려다 안 해버리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요. 문재인 정부 때 2년 유예, 윤석열 정부에서 2년 유예 되고 있다고요. 지금 4년 동안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다고요. 임대 사업 하시는 분들 보니까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하니까 세금이 더 나왔대요.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인 입장에서는. 자, 광역시 및 경기도 관할구역에 있는 군 외의 군지역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양평군은 신고해야 되죠. 경기도에 있으니까 가평군도 신고해야 되고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양평이 면적이 최고 넓더라고요. 뭐 870 제곱킬로미터인가 그렇더라고요. 근데 구리 같은 데는 33 제곱킬로미터의 구리 면적의 한 30배 정도 돼요. 양평이 구리가 최고 좁아요. 구리, 과천, 제가 살고 있는 군포 이런 데가 면적 최고 좁아요. 경기도 중에서. 자, 4번도 맞고요. 5번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해야 된다. 안 해도 됩니다.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해서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의해서 신고를 했다면 이 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근데 좀 웃기는 거는 이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은 3개월 이내 신고하면 돼요. 시험에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라서 말 안 했는데 근데 주택임대차 신고는 30일 이내잖아요. 30일 이내. 3개월 이내라고 3개월 있다 할 필요는 없죠. 빨리 해버리면 되겠죠. 30일 되기 전. 그러면 따로 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신고할 필요는 없다. 두 번씩이나. 자, 그 다음에 34번 매수 신청대리와 관련된 게 너무 많네요. 오늘 문제가 실제 시험에는 한 문제밖에 안 나오는데 지금 몇 문제치? 한 세 문제치인 것 같은데 이게 이것도 시험에 나왔던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심려치 마시라고 이런 거 틀려도 다 있기는 있습니다. 그 암기 프린트 11이 몇 번에 있습니까? 11이 40번에 40번에 345번에 있습니다. 시험에 안 나왔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지방법은 안 했어요. 이게 빨리 넘어갔나 보다. 넘어가면서. 자, 34번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판례입니다. 판례.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거는 지금 더 연장해 주는 건데 과거에 3개의 차임액 석달 월세액을 연체한 적이 있었다면 이미 신뢰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연장 안 해줘도 된다고요. 지금 현재 연체 안 되고 있어도. 그러나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 해지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은 있죠. 그 해지할 때는 현재 해지할 무렵에 3기가 연체되고 있어야 되고 1년 전에 연체된 거 가지고 다 용서해 주놓고 너 옛날에 연체한 적이 있으니까 지금 해지하겠다 그건 안 돼요. 해지할 때는 해지 시점에 3개의 차임이 연체되고 있어야 되고요. 계약 갱신 거절 그 암기 프린트 지금 이게 몇 번 있나요? 3기가 30번. 30번 맨 밑에 있는데요. 30번. 30번 맨 밑에 3기 연체가 있는데 거기 동그라미 2번은 해지 당시에 3개의 차임이 연체되고 있어야 되고요. 1번하고 3번은 한 번이라도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한 적이 있다면 해당되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사법고시에서는 이거 1, 2, 3번을 구분해서 시험에 낸 적이 있어요. 해지는 3개의 차임액이 연체되고 있어야 되고 나머지는 연체한 적이 과거에 한 번이라도 있으면 해당된다고 1번, 3번이. 사법고시에서는 이거 2번하고 1번, 3번 구분하는 문제가 나왔다고요.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는 아직 나오지는 않았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안 나왔기 때문에 크게 강조하진 않았는데 지금 저기 여기 내놨네요. 이게 판례입니다. 판례. 법조문에 있는 거는 아니고요. 판례고요. 그 법조문에는 3개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과거 연체한 경우도 포함되고요. 그다음에 전통시장은 권리금 적용 제외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말은 결론은 권리금 적용한다는 이야기예요. 원래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는 제외돼요. 보호 안 돼요. 전통상가, 상, 전통시장도 대부분 대규모 점포나 다 붙어 있잖아요. 이걸 준대규모 점포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요거는 제외 대상에서 제외되니까 제외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좀 말이 어렵게 적어놨는데요. 즉 권리금 회수기에 보호된다는 이야기예요. 전통시장은. 자, 그 다음에 옛날에는 계약기간 끝나기 3개월 전부터 끝날 때까지인데 지금은 6개월 전부터 계약기간 끝날 때까지 6개월 동안 기존 세입자가 새로운 세입자 데려와서 주인한테 제가 이 새로운 세입자한테 권리금 받을 테니 주인께서는 요 새로운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 체결해 주십시오 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법 조문대로 하면. 자, 4번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여 임차인이 계약 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했는데 부담합니다. 그래서 이제 10년이 지날 무렵에 주인이 이제 10년 지나면 더 이상 연장 안 해줄 거니까 내가 직접 장사할 거니까 나가라 하면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 혐의로 손해배상해야 됩니다. 그 상가는 무조건 아무리 기간이 오래돼도 주인이 직접 장사하겠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냥 계약기간 끝날 때까지 새로운 세입자 못 데리고 오면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괜히 주인이 장사 직접 하겠다 이 말 하는 순간 새로운 세입자 데려올 필요도 없이 손해배상해야 돼요. 왜냐하면 새로운 세입자 데려와도 어차피 계약 체결 안 할 것이 명백하잖아요. 주인이 직접 장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말로 하면은 문자로 주고받아야죠. 뭐 뭐라고요? 사장님 직접 장사하신다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말을 받아놔야 돼. 문자로. 그래야 나중에 그거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그러면 더 좋겠죠. 그럼 새로운 세입자 데려올 필요도 없으니까. 왜냐하면 새로운 세입자 데려오기도 힘들고 데려오면 또 주인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보증금을 올리버리거나 이러면 계약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직접 장사하겠다 이걸 유도해야 돼요. 기존 세입자는 권리금 받아 나가려면. 10년 지났다 하더라도 그냥 내보낼 수는 없고 새로운 세입자 데려오면 이론적으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 체결을 해줘야 돼요. 근데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20개도 넘어요.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사실상은 주인이 협조 안 하면 권리금 받아 나가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5번 맞습니다. 그래서 답 4번입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은 100년 된 상가라 하더라도 100년 동안 이 사람이 장사를 했다 하더라도 주인 직접 장사하겠다 나가라 이 말을 못한다고요? 새로운 세입자 데려와서 이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 체결해 주십시오 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 즉 권리금 회수 기회는 보장해 줘야 된다고요? 물론 주인이 직접 권리금을 내줄 필요는 없죠. 요거는 시험에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번 지방법원장은 매월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행정처분 및 신고된 사항은 다음 달 10일까지 법원 행정처장에게 통지해야 된다. 40번에 동그라미 5번에 있네요. 40번에 동그라미 5번. 자, 그 다음에 법원 행정처장은 매월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행정처분 및 신고된 사항을 다음 달 15일까지 협회에 통보해야 된다 했는데 10일이 아니고 암기 프린터 49번에 4번에 보니까 다음 달 15일입니다. 15일. 15일. 그래서 2번이 틀린 정답입니다.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해서는 10일 이상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내리와 관련해서 사망한 경우 세대를 같이 하고 있는 자가 7일 이내 지방법원장에게 등록증을 반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법인이 해산해서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대표자이었던 자가 등록증을 반납해야 됩니다. 중개사무소의 경우 이거는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된 거고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증은 대표자 또는 임원이었던 자가 7일 이내 반납합니다. 암기 프린터에는 있는데 이게 시험 기출 문제는 아니니까요. 너무 심려치는 마시라고. 암기 프린터는 51번에 44, 45, 46, 47번에 있습니다. 2번이 답입니다. 시간이 없고 1, 2차 같이 하시는 분은 그냥 가볍게 넘어가십시오. 이거 시험 기출 문제 나온 적은 없다 했어요. 이거는. 36번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아파트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아파트 입주권은 중개상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판례가 추첨기일날 추첨 당첨 이런 말 들어가면 중개상물 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러나 관리처분 인가받은 입주권, 관리처분 인가라는 말 나오면 입주권이라도 중개상물 되죠. 관리처분 인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관리처분 인가받은 경우, 관리처분 인가라는 게 몇 동 몇 호 위치와 면적을 특정해 주는 절차죠. 자,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 계획이 아니고 분양 계약이죠. 분양 계약, 이것도 오타 났네. 분양, 거기도 계획이라고 돼 있어요. 시험제도. 예? 분양 계약으로 고치세요. 계약. 동호수를 특정하여 분양 계약 체결된 미완성 아파트도 미래의 건축물이죠. 분양권 동호수가 특정된 경우는 미래의 건축물입니다. 건물 중개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물이에요. 건물. 미래의 건축물. 위치와 면적이 특정된 경우에는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재단 전체가 하나로서 중개상물이고 재단에서 분리하여 공업소유권만, 건물만 따로 떼어내서 팔 수도 없고 중개상물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광업권도 안 되고요. 광업재단 전체가 중개상물이고 기출문제입니다. 5번 다. 가식의 수목이나 암석, 토사는 중개상물 아니다. 가식의 수목은 동산이고요. 암석, 토사, 바이암자, 돌석자, 흙토자, 모래사자 이런 거는 예를 들면 여주보에 모래 쌓아놓은 거 이거는 아무나 중개도 된다고 중개상물이 아니니까 토지의 일부분이 토지와 분리해서 따로 중개상물 되지는 않는다고요. 화강암 캐가지고 팔아먹는 거 중개하는 건 아무나 해도 돼요. 암석, 바이암자, 돌석자, 흙토자, 모래사자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5번, 4번 다 1번이 답입니다. 이게 기출문제입니다. 36번은. 37번입니다. 틀린 것은 암기 프린터 13번에 맨 밑에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는 1억 이상 지분거래는 금액과 무관하게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외의 지역은 지분거래든 비지분거래든 무조건 6억 이상인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해야 된다. 지분거래는 금액과 무관하게 1번. 그다음에 그 지분거래가 아닌 경우는 1억 이상. 그 다음에 이때 토지라고 하면은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이 없는 토지, 나대지를 말하는 겁니다. 단독주택이 있는 토지 그거는 그냥 주택이죠. 주택. 주택 밑에 있는 토지는 뺀다고요. 건물 없는 토지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외의 지역은 지분거래든 비지분거래든 다 얼마 이상? 6억 이상인 경우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 제출하죠.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는 지분거래는 금액과 무관하게 비지분거래인 경우 1억 이상. 4번이 정답이고요. 금액과 무관한 게 아니라 얼마라고요? 6억 이상. 5번처럼 수도권 외의 지역은 6억 이상입니다. 지분거래든 비지분거래든.
수도권 등의 경우에는 지분 거래는 금액과 무관하게 비지분 거래는 1억 이상 토지취득 자금 조달을 계획 제출해야 된다. 암기 프린트 13번 맨 밑에 있습니다. 38번입니다. 보상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것은 거짓해임허가 암기 프린트 28번 맨 밑에 있습니다. 여섯 개입니다. 거짓해임허가. 근데 앞머리 글자만 암기해가지고 안 될 수도 있죠. 거짓. 거짓해임허가 할 때 거짓은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거래하면서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그 다음에 1번, 2번이라고요. 해제 확정된 날로부터 해제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 해제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가 보상금 지급 대상이죠. 요 3번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이기는 하지만 보상금 지급 대상은 아니다. 4번 해제되지도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 보상금 지급 대상이고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는 경우 또는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 허가받지 아니한 경우가 보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거짓해임허가 암기 프린트 28번.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9번 기출문제입니다. 갑과 을은 2022년 9월 16일 서울특별시 소재 갑 소유 X상가 건물에 대하여 보증금 9억 월차임 100만원 그러면 환산보증금이 10억이죠. 계약체결후 을은 X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였다. 이 사안에 대해서 옳은 것은 했는데 옳은 것은 기억 대항력입니다. 이게 대항력. 대항력. 상가임대차법은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상가임대차법은 다 적용되죠. 암기 프린트 29번인가요? 29번. 예, 29번 맨 밑에 29번 맨 밑에 까만 별표 모든 상가 적용 임시 표준 대개 권해. 거기에 표준 대개 할 때 대항력이라고 있죠. 대항력 이거는 지금 환산보증금이 10억이잖아요. 이거 9억 초과더라도 대항력은 적용된다고요. 상가는 대기업도 대항력이 적용되는데 아까 주택은 대기업은 적용 안 된다 했죠. 중소기업 직원이 거주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직원이 재임신고 환경을 적용되죠. 그때 중소기업 직원이란 대표이사와 등기된 임원은 제외한다. 근데 상가는 대기업이든 뭐든 다 대항력 사업자 등록 신청하고 인도받으면 대항력 생긴다고 그 다음날부터. 그래서 기억은 맞다고요. 갑으로부터 X건물을 양수한 병은 갑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이런 거는 새 주인이 돈 내줘야 했대요. 보증금도. 안 내주면 안 나가고 세입자는 버티면 되겠죠. 받을 때까지. 근데 아까 주택은 법인은 원칙적으로 대항력이 없다 했죠. 지금 월세가 100만 원이라고 했는데 200만 원이 아니라 3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이렇게 돼 있잖아요. 300만 원 연체돼야 되겠죠. 3기의 차임액 석달 월세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과거에 한 번이라도 있다면 지금 현재 연체 안 되고 있어도 거절할 수 있다. 300만 원이 연체됐다면. 여기 지금 기출문제인데요. 서울에서 9억이 초과됐잖아요. 10억이잖아요. 환산보증금이. 10억을 서울에서 9억 초과하면 적용 안 되는 게 대항력. 즉 최우선 면제. 우선 대항력은 적용되고 제가 대항력 말을 잘못했네요. 적용 안 되는 것. 최우선 면제, 우선 면제, 최단기 존속기간, 월차임 전환율 5%밖에 못 올린다. 임차권 등기명령 이런 건 적용 안 됩니다. 9억 초과하면. 그래서 이거 디귿 이게 뭡니까? 우선 면제잖아요. 우선 면제. 그러면 서울에서 9억 초과하면 2천에서 환산보증금이 3억 7천 초과하면 확정일자 도장을 안 찍어줘요. 세무서에서 설령 모르고 찍어줬다 하더라도 소용없어요. 효력이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찍어봐야 그 우선 면제 못 받는다고 이 금액을 초과하면.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게 자꾸 금액이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주인들이 이거 못 받게 하려고 자꾸 보증금을 올리는 거예요. 중간에 올려도 그 올린 금액이 적용돼요.
그래서 이게 옛날에 6억에서 9억으로 올랐잖아요. 이게 서울에서 9억으로 올리니까 서울에 있는 95%의 상가가 다 적용됐었대요. 근데 또 자꾸 올리니까 높은 금액으로 기맞춤을 해버리니까 또 적용 안 되는 데가 많이 생기겠죠. 이 풍선 효과가 있어요. 참 한 군데를 누르면 한 군데가 또 부풀어 오르고. 1번이 답입니다. 대항력만 9억 초과하더라도 적용되고, 요 39번 문제는 민법에도 이런 유형이 출제됐어요. 즉 환산보증금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 적용 안 되는 것, 이걸 반드시 기억하라고. 암기 프린트 29번 맨 밑에 있어요. 기출 문제입니다. 39번. 40번. 이게 기출 문제예요. 40번에 1번. 기출 문제인데 국토부령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무조건 답 아닌 걸로 체크하라고 했지. 모르면 확실하게. 옳은 것은 틀린 것은 해도 다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거는 답이 아닐 가능성이 99%예요. 다 암기하기 어렵다고요? 근데 지금 기출문제 나왔던 것만 다시 한번 정리하면,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에 있는 것처럼 자격정지 업무정지는 국토부령이고요, 과태료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등록기준 사무소 설치 절차 대통령령입니다. 사무소 이전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입니다. 그 다음에 암기프린트 5번에 있는 전속중개계약시 정보공개해야 될 내용, 암기프린트 6번에 있는 확인설명해야 될 사항, 암기 프린트 9번에 있는 계약서 필요적 기재 사항 대통령령입니다. 13번에 실거래가격 신고해야 될 사항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냥 모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답이 아니다. 무조건 그거는. 그건 정답으로 체크 안 하시면 됩니다. 다 암기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번은 틀린 거 아닙니다. 그 이거 몰라도 다른 걸로 가지고 풀 수 있어요. 2번이 이게 뭡니까? 2번이 이중소속이죠. 이중소속. 양다리 걸치는 거. 취직하고 있으면서 다른 데 취직한다. 또는 개업하고 있으면서 다른 데 취직한다. 안 됩니다. 지금 개업공개사 하면서 사장하면서 다른 데 직원을 취직한 거잖아요. 회사에. 안 된다고. 상도위에 어긋나잖아요. 좋은 물건 빼돌려와서 자기 사무소에서 중개할 수도 있겠죠. 이걸 허용하면. 자, 그 다음에 3번.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 군, 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일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와 특별자치도 행정시를 말한다. 그럼 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구, 수원시는 아까 분사무소 4개 둘 수 있다고 영통구, 건성구, 뭐 팔달구, 장안구 이런 식으로. 비자치구도 해당된다고요. 자치구에 한한다. 무조건 X라고 했죠. 공인중개사법상은. 공법에는 자치구청장에 해당되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공인중개사법상은 자치구청장에 한한다 하면 무조건 X라고요. 자, 협회는 공제사업 운영 실적을 매 회계년 종주 3개월 암기 프린트 43번에 몇 번에 있어요? 43번에. 43번에 6번, 43번에 6번, 매 회인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3개월입니다. 옛날 2개월이었는데요. 5번, 개업공개사는 그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사무소를 두되 한 개만 둘 수 있다. 한 개만. 단 법인은 예외적으로 분사무소는 둘 수 있죠. 법인은. 개인은 딱 하나밖에 안 됩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하실 거 있어요? 시험과 관련해서.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죠. 시험 보기 전에 특강 듣는 분들 빼고는. 헤어짐은 또 다른 만남을 약속하고 만남은 또 다른 이별을 약속하는 겁니다. 태어나면 죽어야 되고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마시고 언제 어디서나 항상 행복하시고 꼭 합격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